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자가 형컬일 수도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영수, 영철, 상철, 영자 술 마시고 있어요. 영수가 눈에 띄고 나머진 TV랑 똑같아요. 라는 글. 영수가 잘생겼냐는 물음에는 네, 잘생겼어요. 약간 날티 나는데 포스 있네요. 광수는 캠핑을 가서 참석을 못했죠. 영자가 이쁘냐는 물음에는 TV랑 똑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뭐 당연히 인증은 출연자들이 직접 올렸죠. 영자가 현재 나는 솔로 16기 방송에서 상철과 호감을 느끼면서 뭔가 최종 커플로 이어지려고 하는 낌새가 있었고, 상철 옆에 영자가 앉으면서 그리고 택시를 같이 잡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 형커네, 사귀네 이러는 말들이 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 같이 탄 거야? 같이 탔어도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자리가 옆자리면 다 형커야. 자, 그리고 상철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보면 팔로잉이... 영재 어디 있니? 너무 대놓고 만나는 건 형커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15기 광수 옥순을 보면 일단 여자 출연자들이 경상도 지역은 영숙, 정숙, 순자, 전라도는 현숙, 영자랑 옥순이만 수도권. 이러니까 영자만 올 수 있는 상황. 옥순이는 아시죠? 그리고 형커인데 대놓고 야외에서 술을 마신다? 그것도 같이 앉아서? 제작진이 참 좋아하겠다. 영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썰도 있어요. 솔직히 방송을 보면 아시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숙이랑 인스타로 한 불장난은 뭐야? 진짜 장난이야? 이거에 대한 반응은 이런데, 야, 그럼 상철이 너무 박지 아니냐? 현재 옥순이는 제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근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여출들 거의 다 지방 아닌가? 수도권은 영자 옥순뿐인데 옥순은 거의 다 언팔에 사이 안 좋으니 안 불렀겠지. 딱 봐도 영철 영수가 둘이 만나라고 판 깔아준 것 같구만. 답을 적어놨네. 남미세 봤잖아. 방송 때도 어떻게든 한 명만 걸려라 난리치는데. 화제성 모으려고 찍은 거 아님? 영숙보단 영자가 모든 면에서 낫지.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